근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여자가 공부에 무엇 하느냐? 12살 되면 시집 보낼 걱정하는 가정, 웃음소리 담 넘어가면 안 된다란 가부장 사회의 옛 잔존 문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문맹자를 낳게 했다. 여기 만화 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꿈을 이뤄야 되는데 뭔가 가정 형편 여러 가지로 꿈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상일공사 학교를 만남으로 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날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다 동감하시겠지만 힘들었던 부모님들의 생활 또는 자녀들의 공부보다는 오히려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 아마 동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고인이 되셨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대입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때 살아계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바로 사남이녀 중에 셋째 딸 막내입니다. 남동생이 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옛날엔 다 그랬죠. 딸보다 아들을 가르쳐야 된다. 제 동생들은 공부를 다 했는데 저까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제 삶에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걸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상일공사 학교를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에 그 삶이 힘들었을 때 제가 한번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보면은 학교를 가고 저는 못 가고 동생들을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형편에 또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을 보면 교복을 입고 가는 게 너무너무 제가 그게 아주 가슴에 저렸어요. 머리를 예쁘게 따고 하얀 예리에다가 옛날에는 그 뭐죠? 까만 아래 위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짐하고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루리라 학위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 논문을 써서 이제 합격해서 지금은 이제 그 기술 학교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새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37년 전에 상일봉사학교가 개설되었을 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학생이에요. 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또 찾아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학생이다 해서 이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박수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최영희.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옛날 노인 양반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니 졸업장이라도 따 해야 된다. 그래서는 그 졸업장이 한 이제 그래서 이제 졸업장을 타라고 이제 학생들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이제 학생들이 학생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 졸업장 선생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졸업장을 타라. 학교를 안 다녔는데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네. 그러니까는 책값도 없으고 그러니까는 이 아예 그것도 다 졸업장은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 이제. 간신히 가서 보니까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졸업장을 받았는데 참 사진도 찍어도 그 친구가 사진도 갖다 주더라고요. 난 사진값도 못 냈었어요. 근데 사진값도 못 냈고 뭐, 예.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선생님 그 학교 책을 사라 그래요. 그때는 책을 사라고 기성님이 이게 돈을 안 내니까 한 그때는 한 50명이었어요 한 방에. 그럼 50명이 쭉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겨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서울을 가면 가만히로 돈을 조금만이 쓸면 하나가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네. 아 그래 서울을 가면 돈을 쓸면은 내가 하나만 쓸어 갖고 와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서울을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원을. 그러고 회사를 이제 그 와는 열차 타고 그 묘목부 그 밭에 일을 하다가 그거 차비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왔어요. 뭐 아침에 일을 나가야 돼. 낮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여기 올 때는 뭐 중학교 그 가르칠 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막 고등학교 때는 일이 이제 이렇게 맞물리니까 못 하고 그러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선배님들 공부한 거 조금 줘봐 그래갖고 공부하고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주위에서 도움도 많이 주셨겠네요. 그쵸.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한 걸 이제 주면 나는 막 집에 이제 그 저기 가갖고 뛰어가갖고 그걸 프린트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오늘 과학 어떻게 됐어? 과학한 거 프린트 좀 줘봐. 그래서 가서 막 뛰어가서 네.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여 년 전 만학의 꿈을 안고 한글을 배우지 못한 만학도들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바로 이곳. 한방 눈이 한없이 내리는 이 시간 나는 이들의 열정을 보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반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중학교 반을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금정고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막 열이 나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대금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열이 나가지고 이제 막 2시까지 막 공부를 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울면서 내가 이걸 한다고 그래갖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되니까 정말 장하시네. 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될 사람도 아닌데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이제 돼가지고 이제 메일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근데 이제 네이버에는 이제 메일 카드가 있어요. 네. 정말 좋아하는 공 토너자리 정답.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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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gel 이렇게 밖으로 자꾸 어떻게 미는 거야. 그냥 왜냐면은 숨이 끊기면은 About Excel. About Excel. About Excel. About Excel. 어지 그러면 저 멀리 들어간 내게 들리는 들리는 저기 About Excel. About Excel. Action Afternoon. Action Afternoon. 야 그렇게 했어야 돼. 어? 그다음에 Again Air. Again Air. Air Alone. Air Alone. All Alone. All Alone. And. And. And Angel. And Angel. 엔젤은 우리말이야. 엔젤 가면 천사를 엔젤이 우리말 표기. 액션 오브 액터눈. 어바웃 액션 액션 액터눈. 그래서 여러분이 엔 엔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잘 알려. 어택은 공격한다. 액션 액션 액터눈. 어게인 에어 올 얼롱. 어게인 에어 올 얼롱. 애플 아트 에스 베이비.
그런데 합격이 되니까 그래도 네. 학교를 보니까 아들 식사라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경사지 청에 가서 경청에 가서 이렇게 먼저 그거부터 본 거예요. 네. 그거부터 보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 혼자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쫙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딱이나 막 붙여놓고 막 축하하고 대보라고. 근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은 우리가요 이렇게 다 이제 공부도 했고 어디 나가도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고 이제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해요. 정말 두 분 행복하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는 한 번도 다니지 못한 만학도 지식 없는 세상은 암흑과 같다고 10여 년간을 열심히 공부해서 무학에서 대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만학도들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기쁨을 나눕니다.